자, 그다음에 6번. 청정기에 대한 폭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자, 청정기에 대한 대책. 청정기에 대한 대책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접지합니다. 그다음에 유속을 낮추는 방법. 그다음에 습도를 상대 습도 습도가 높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상대 습도 70% 이상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 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정기가 발생이 되었을 때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이 물, 습도, 즉 다시 말해서 물을 타고 전기가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좋은 것을 사용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 70% 이상을 유지한다.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V 이퀄은 NRT, 기체 상수, R 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줄퍼 그램 K 값으로 얼마가 되겠는가? 줄퍼 그램 K 값으로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 단위는 여러분들 줄 단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퍼몰 K 값이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산기체 상수 R 값은 얼마가 됩니까? 0.082 ATM 리터 퍼몰 K.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ATM을 파스칼 단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죠? 1 ATM은 얼마 파스칼이 됩니까? 101325, 101325 파스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죠?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가 되는가? 1000리터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리터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분모에는 그램 몰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램 몰이나 그러니까 몰 K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분자에는 파스칼 단위가 나와 있고, 세제곱미터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파스칼 단위는 우리가 무슨 단위하고 똑같습니까? 뉴턴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죠? 그죠? 뉴턴 퍼 메다 제곱. 이것은 1 뉴턴 퍼 제곱미터하고 같다. 그렇게 파스칼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단위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뉴턴 곱하기 메다만 남습니다. 그렇죠? 뉴턴 곱하기 메다. 자,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 뉴턴 곱하기 메다 값하고 같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뉴턴 약분, 메다 약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해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이 파스칼 단위는 뭐하고 같단 말입니까? 1파스칼을 이야기할 때1 뉴턴 퍼 제곱미터하고 같다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 그렇죠? 요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 뉴턴 곱하기 메다하고 같다. 요것을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기 문제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 단위는 꼭 기억을 해 두셔가지고 여러분께서 활용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PV 이퀄은 NRT에서 줄퍼몰 K 값으로 우리가 단위를 계산을 할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0.08에서 유도를 해내면 되겠습니다. 0.08에서 유도를 해내면 되겠다. 자, 이미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생각이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 시설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죠?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압축 설비 주변의 한계, 충전 설비 내부의 한계, 압축가스 설비 주변에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압축가스 설비 주변에는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 이렇게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압축가스 설비. 이 내용은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숫자를 익혀 두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익혀 두시는 수밖에 없겠다. 자,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이 30cm이지 절대 압력으로는 얼마 밀리바가 되겠는가? 절대 압력은 우리가 절대 압력 이퀄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맞죠?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대기압은 우리가 센치 Hg로 나타내면,
대기압은 760mm Hg니까 cmHg로 나타내니까 얼마가 됩니까? 76 cmHg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게이지 압력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0cmHg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 밀리바 단위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면 이 cmHg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준 대기압에서 76cmHg라고 하는 것은 밀리바 단위로 뭐하고 똑같은가? 1013.25 밀리바 단위하고 똑같다.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지를 받게 되면 압력의 단위를 쭉 적어 놓고 찾아 나가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께서 구하고자 하는 밀리바 단위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만약에 진공 압력이 주어져 있으면 절대 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공 압력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기압 곱하기 진공도로서 우리가 진공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